네, 안녕하세요. K스티비입니다. 광고 세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 바로 이겁니다. 유동 골뱅이. 네, 유동 골뱅이는 통조림 골뱅이로 유명한 제품이에요. 분위기 내기 좋은 술안주, 복잡하지 않고 공들인 한끼 식사, 쉽게 구해서 만들어 먹긴 좋은 간식으로 40년 전통 국민 골뱅이로 불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이 유동 골뱅이는 저 같은 애주가도 자주 먹는 제품 중 하나죠. 오늘은 이 유동 골뱅이로 간식으로도 자취생에게도 손님 대접용으로도 좋은 골뱅이 마늘 버터를 한번 만들어. 그래서 저 같은 요리 초보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골뱅이 마늘 버터 한번 먹어보고 제품 및 레시피에 대한 평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골뱅이 마늘 버터 한번 만들어 오겠습니다. 네, 골뱅이 마늘버터 만들어 왔습니다. 확실히 이거 만들어 보니까 뭐 어렵지도 않고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서 저는 되게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이 골뱅이 마늘버터 한번 먹어보고 제품 및 레시피에 대한 평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골뱅이 한번 먹어볼게요. 네, 확실히 맛이 괜찮네요. 다음에는 이 마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 골뱅이와 버터, 그리고 마늘의 조화가 확실히 좋게 느껴집니다. 특히 저 같은 요리 초보도 맛있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게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술안주로 제격인 느낌이 들어서 이 레시피를 저 같은 애주가들은 많이 찾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제품과 레시피에 대한 한줄 평가 별점은요? 네, 이 제품과 레시피에 대한 평가는 이렇고요. 다음에 더 좋은 리뷰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스티비였습니다.